안녕하세요, 최찬입니다. 자, 저는 오늘 천안아산역에 나와 있는데요. 자, 우체국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서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산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죠.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길이 데크길이 잘 되어 있네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봉수는 가장 오래된 국가통신수단 중 하나로 봉화의 숫자로 비상소식을 전달하였다. 무학산 동봉수대터는 평안북도 강계에서 출발하는 제3봉수로가 도착하는 봉수대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복원되었다. 타발은 임진왜란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봉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명나라의 제도를 본떠 도입되었다. 주요 교통거점에 설치된 역참에서 타발마를 관리하도록 하여 타발꾼이 문서를 전달할 때 말을 갈아타며 최고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. 구파발 지역은 조선시대 평양이나 의주로 통하는 교통과 통신의 요지였다. 옛날에 타발이 지나던 곳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. 1884년 고종의 재가를 받아 우정총국을 개설하고 신식 우편제도를 실시하였다.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가 일본에서 발행되었는데 일부 우표가 한성, 인천 간 우편에 사용되었다. 우정총국은 조선 말기 우체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었다. 1884년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의 개설 축하연에서 급진개합하는 갑신정변을 일으킨다. 정변의 실패로 우정총국은 폐지되고 우편 업무는 1895년까지 중단되게 된다.